안녕하세요. 나인인지북의 최나인 선수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잔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게 코스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에 나가셨을 때 방향을 어떻게 얼라인먼트를 서고 어떠한 연습 방법이 그런 거에 좋은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방향 잘 서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. 제가 지금 이제 연습공이랑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초보분들은 코스에 나가서 티박스에 올라가서 또는 세컨샷에서 치실 때 방향 설정하시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우선은 타겟을 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. 어디로 치실지 예를 들어 뭐 오른쪽 벙커 끝 아니면 페어웨이 정중앙 아니면 뭐 깃대 정중앙 이렇게 타겟을 정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공과 그 타겟과 일직선 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약 30cm 앞에 작은 타겟을 하나 더 정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낙엽이 될 수도 있고요. 뭐 지푸라기 아니면 흙 뭉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타겟을 하나 더 정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드레스를 들어가실 때 클럽 페이스를 그 가까운 가장 가까운 지점의 타겟에다가 헤드를 먼저 스퀘어로 대시고 그 다음에 정렬을 이렇게 예쁘게 일직선으로 하고 치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. 솔직히 연습을 몇 번만 해보시면요 굉장히 쉽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우선은 한번 보여드리면서 샷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잔디밭에서 아니면 잔디 연습장에서 아니면 또는 진짜 연습장 매트에서 연습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더 좀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공하고 마지막 전봇대가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과 전봇대 일직선 라인을 그릴 거예요. 이렇게 쭉 일직선 라인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에게 타겟이 돼요. 여기가 저에게는 타겟이 되거든요. 그러면 저기 멀리를 보고 어드레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까 거기 찍은 데다가 헤드를 먼저 대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어드레스 정렬해서 칠 거거든요. 이게 큰 타겟이 아니어도 되고요. 정말 작은 타겟 아니면 잔디 색깔의 약간 연한 부분, 진한 부분 이렇게 돼도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우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일직선 라인을 쭉 그린 다음에 중간 그 앞쪽에 공에서 30cm 정도 앞쪽에 타겟을 먼저 정하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생소한 그런 행동이어서 초보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너무 어색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페이스를 어떻게 맞추지? 아니면 연습 방법으로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서 연습하고 얼라인먼트가 잘 안 나올 때 방향 설정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힐을 앞에다 뿌려요. 이렇게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. 퍼뜨려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번에는 핑크티 왼쪽 끝이 타겟, 다음번에는 흰색 티의 왼쪽 끝이 타겟, 그 다음 샷은 뭐 노랑색 티의 오른쪽 끝이 타겟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실전에서 한 번에 완벽한 샷이나 좋은 샷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연습장에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몸에 익혀지고 눈에도 익혀지고 버릇처럼 돼야 코스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코스에 나가서 초보분들이 방향을 잘 서고 싶다는 건 사실은 조금 욕심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시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염두를 안 하고 치신 초보분들보다는 나인인지백 구독자분들이 방향을 더 잘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. 지금은 제가 이제 핑크색 티의 오른쪽 끝으로 에임을 해볼게요. 헤드를 먼저 갖다 대고 일직선으로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일직선 라인에 가까운 타겟을 하나 더 정하는데 그 정한 타겟에 페이스를 똑바로 맞추실 수 없다면 당연히 코스에서도
방향을 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얼라인먼트를 잘 서는 방법들을 연습을 통하셔서 코스에서 더 방향을 잘 쓰고 원하는 곳으로, 원하는 타겟으로 공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? 이 정도면 될까요? 끄덕끄덕.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코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얼라인먼트를 잘 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.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연습 방법이 있으면 항상 구독자분들께 공유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. 엄마가 옛날에 하고 싶었어 이거를.